나 감자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팠어요. 잘하셨네요. 두부가 없었다. 된장찌개 두부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싱겁대. 많이 먹으려고 싱겁게 했어. 어때요? 소도 괜찮네요. 간도 적당하고. 간제비가 간한 거잖아. 간제비가 황금 비율에 간을 한 거예요. 괜찮네요. 살도 퍼석퍼석하지도 않고. 노래의 고등어하고 다르지? 아니, 끓일 때부터 냄새부터 짠내 이런 게안 났어. 맛있다. 냉동 안 갖고 생물 같다. 그죠? 맛있는데? 우리나라 고등어. 맛있다. 네? 맛있어요. 고등어가. 이건 노르웨이 고등어랑 다르죠? 팔아도 될것 같아요. 맛있네. 일단 간이 너무 잘돼 있는 네. 거. 아우, 또 난리 났다. 너무 짜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아요, 진짜. 봐봐. 생각보다 맛있어. 괜찮네요. 김이상공이 왔다. 안동강 고등어는 원래 유명한데. 요 있네요. 비린내가 안 나네. 간을 잘해가지고. 비린내는 둘째치고 고구마 갈게 맛있네요. 간도 그죠? 잘하고. 한박하는데 계란이 들어가요? 네? 한박스테이크하는데 계란 들어가요? 네. 나이트 구이랑 눈이 와요. 문 때문에 돼요, 그냥? 계란을 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다 넣어요, 이걸? 어, 차가워. 이게 부위가 어떤 부위지? 됐다, 됐다. 이게 좀 작은 거 아닌가요? 양이, 이게 반죽이. 어우, 손 시려. 손수로 짜겠네요.
모르지, 나는. 잠시만. 간을 할 때는 가감하게 해야 되는데. 아우, 손 싫어. 아우. 너무 조금 넣은 거 아니에요? 마늘 냄새 너무 많이 날 것 같아. 이 정도? 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안, 이 정도도 안 먹어? 이 정도? 근데 이 기름을 두르면 이거는 이로 뭐이 부는데? 불 켜보세요. 이 정도는 안 먹어요. 글쎄요. 이 정도는 한 박스틱으로요. 이 정도 먹어. 잠깐만요, 기름 좀. 구덩이 많이 부어봅시다. 이 정도는 보통 먹지 않나? 어, 이거 하나는 너무 크다. 하나는 샌드위치용. 나는 샌드위치 안에 넣어줄게요. 아, 그거요? 응. 얇게 해야 되는 거니, 그럼? 응. 일단 얇게 해줄게요. 너무 짠 거 아니야? 간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이거 삼박스 케이크는 이거 튀기듯이 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제가 이런 거 안 해봤어. 조용히 해주세요. 브로콜리만 될 수 있더라? 네. 근데 좀 드셔야 돼요. 왜? 좀 브로콜리 별로 안 통해가지고. 통해. 레이크랑 야채가 브로콜리예요. 통해. 네, 잘 모르시는데 제가 레이크랑 야채가 브로콜리예요. 포기 입맛으로 해서 쓸 수 없다. 그리고 포기가 쓰는 것 같아. 쓰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완전. 짜나. 아니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을 건 맞는 것 같아요. 맛있죠? 네.
너무 퍽퍽하나? 안 퍽퍽하죠? 괜찮은데요? 육즙이 살아있지 않나? 맛있다. 맛있죠? 네. 너무 맛있는데? 맛있구만. 풀떼기 돌려서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네. 맛있네요. 풀떼기가 최고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많이 드세요. 고기 부드럽고 좋네요. 아들한테 너무 심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닌데요. 야, 진짜 좀 입술을 부릴게요. 후추가 빠지면 맛이 없어. 아들 야는 기생을 했으면 진짜 어디 쫓기 그런 길이 못 봤을 거야, 진짜. 예? 근데 왜 빵을, 샌드위치는 왜 빵을 구우면 안 되는데요? 이거요? 네. 샌드위치는 빵 구우면 안 돼요? 바삭바삭하면 끝이 다 부서지고 하니까요. 살짝 구우면 되지. 끝으로 살짝 좀 잘 붙여갖고 발라주시면 안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끝머리에는 소스 맛이 안 나요. 조용히 해주세요. 완전 덥고. 귀여워.
힘들어 봐. 정말 다 올려야겠다. 어쩔 수 없다. 완전. 아니 뭐 두껍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침에 진짜 먹기 힘들어요. 아침에는. 아 이렇게 압축해 주잖아요. 아니 압축해도 압축. 이게 아침에 진짜 먹기 힘들다니까요. 그 뭐 두껍게 되면. 좀 말이 많네. 힘들어 먹어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자꾸 터진다. 스티커가 있어야 돼. 수고를 만들었는데 아따 뭐가 이리 안 먹어. 응? 미트볼 먹어봐봐. 맛있지?
어디서 샀냐고. 엄마 만들었지. 직접 만들었다고? 니들이랑 TV 안 보나? 뭔데? 엄마 갈은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사가지고 만들었지. 이렇게 맛있는 미트볼이 어디서 팔겠노? 이렇게 만들어지나? 응? 아니, 엄마가 만들었다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냐고? 그럼요. 뭐. 신기하네요. 맛있죠? 이건 소스 뿌린 거라. 맛있죠? 맛있네, 그래. 신기하네. 이거 갈은 고기, 돼지고기하고 저기 더 있거든. 동그랑땡 만들려고. 근데 한 바퀴 해 먹고 다 먹어. 내 도시락 싸줄게라. 맛있다. 소스 맛있지 않나? 안 돼. 순아, 좀 기다려. 식으면 뜨거워. 맛있네요.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양식 먹듯이. 맛있네. 브런치네. 진짜. 촉촉하고 맛있지. 달달하게. 삼성은 완전 멋지게 지어놨다. 진열 상품 근데 이게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진열 상품이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2층 그냥 흐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봅시다. 아니 뭐 다리 아픈 정도로 갈 수 있길래. 아니요, 이 정도는 걸어 다녀야지. 장롱 같노, 장롱. 진열 상품? 국민 진한 롯데. 128만 원. 진열 상품 특별전. 이거는 380리터라고. 400리터. 이제 명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완전 191만원. 너무 비싸. 냉장고가 뭐가 이렇게 비싸대? 그늘이나 세틴이라는 소재가 저런 이제 유리 소재의 패널 쪽이거든요. 어쨌든 그거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좀 장롱 같아. 장롱 냉장고가 메탈. 어 솔직히 저 양손 많나? 응? 그냥 다 구워요. 미나리 찍어 먹어봐요. 지금 이게 밥을 먹어도 되는구나. 네? 이제 준비 날이
한재 미나리. 청도 한재 미나리. 아몬드를 좀 넣으면 좋은데 또 워낙 아몬드도 싫어해가지고 야 채가 뭐 꿍꿍하고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이거는 껍질콩이거든? 먹어봐. 오늘 그거 넣어줬지만 응? 어제도 어제도 넣었고 필기다 근데 냉동이 돼가지고 필기지 이 크기 이 크기를 이용해요. 그래서 아. 그럼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오를 필요 없이 이거 오려도 되겠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은 와, 와 향수 많다. 그죠? 맞네요. 맛있는 냄새 난다 근데. 와 근데 냄새가 맛있네요. 예? 왜요? 야 드셔보세요. 조금만 익어야겠다. 근데 간이 딱 좋네. 그죠? 맛 괜찮네요. 맛있다. 아삭아삭하고 좀 많다. 맛도 괜찮고 맛있죠? 네. 이거는 고등어 새빨치 토마토 토마스 맞죠? 네. 내 가지. 와. 크다. 깔끔해요. 10개. 네. 괜찮네. 10개. 향부터가 달라요. 예? 네? 야. 역시 카르카르 오렌지다. 향부터가 달라.
달죠? 신맛 많이 없어요? 네. 그래. 이게 가락한 오렌지. 맛있다. 준아. 시장에서 사온 반찬. 잘 먹겠습니다. 이 어떻게 먹으면 되나? 뼈 없는 거구나. 잔뼈는 있죠. 잔뼈. 안동강고등어 엄마가 파는 거. 한 마리 들고 가서 먹어라. 반 쪼개가 네 앞접시에 들고 가서. 뼈 있구나. 잔뼈는 있지. 맛있네요. 맛있지? 맛있네요. 계란말이요? 네. 강고등어 맛있다 이거. 응? 강고도 맛있지. 구워놔도 맛있더라. 간이 딱 적당하고. 간이 좋네. 응. 비린내 안 나고. 너무 맛있더라. 아 해마리였구나.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가져가라. 저기 한 마리 더 있어. 맛있네. 너 여자친구 다섯 팩짜리 한 개 사주라. 아니 그냥 이거를 만들어 줘라. 이거 엄청 맛있네. 헐. 아니 이거 그 먹어 저 먹어 저 할매 제초국 거기 거기다 더 맛있나? 맞지. 김치찜을 만들어 달라고? 이게 더 맛있네. 엄마가 담은 김치야. 아 이게? 그래 엄마 김치에. 한 마디 안 하네요. 뭐야? 돈 내 날이. 얼마나치 만들어 줬고 이렇게. 맛있나? 김치 맛있나? 맛있네. 야? 어? 김치가 우리 집 냉장고에서 굉장히 잘 익었어요. 그죠. 김치 아무것도 안 넣고 딱 양념만 하니까 맛있죠. 네. 담백하고. 김치가 맛있네. 아까 새콤해가지고 묵은지다 완전. 맛있네 그래. 나 원래 김치 일 안 먹는데. 김치 다 좀 더 담고 싶구만. 담으면 이제 사 먹어야겠다. 귀찮아서. 담아줄까? 지금 김치 담는 건 보통 일은 아니다. 아 근데 절인 배추 사다가 담으면 양념만 해놓으면 담으니까.